고요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깨뛰어라 애루와 달맞이 가장나. 여기에 고요한 월색은 이랬잖아요. 월색이 무슨 소리냐 하면 달에서 비춰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달에서 비춰온 빛을 말하는 거고 강심에 어렸는데 있잖아요. 강심은 뭐냐면 강 이렇게 한 가운데를 그러니까 강 한 가운데 달빛 비치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놓고 달맞이 가잔다 이런 뜻이죠. 자 고요한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고요한 월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애로와 달맞이 가잔다. 고요한 월색은 시작. 고요한 월색은 고요한 월색은 시작.
시작. 땜목에 다시
시작. 애모의 노래도 애로와 철양도 하다. 시작. 애로와 철양도 하다. 요요히 재밌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소질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이제 100세 시대로 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소질을 개발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도전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네, 그냥 어디서나 흥얼거리면서 하니까 이게 진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참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시고 그 수업 시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국악 지도서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